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 잠깐 좀 일찍 끝나고 오늘 그 합격생 이제 미리 우리가 벌써 이제 합격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하고 그 사립학교하고 이제 같이 경쟁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도 이제 좀 뽑는 그런 합격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 사립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알긴 못하는데, 어쨌든, 공립학교에 원서를 지원하고, 1순위 지원하고, 그 다음에 2순위를 이제 사립학교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최종 합격이 벌써 났어요. 근데 저희 지금 수강생 중에 우선 이제 1차, 2차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1월 24일 기준으로 지금 이제 면접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 공립학교는. 근데 사립학교는 최종 발표가 이미 나가지고, 또안난 경우도 있고,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우선 지원을 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그래서 실기, 이렇게 실기는 안 봤다고 했죠? 실기하고 면접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공사립 동시 지원이 있어서 1지망으로 공립을 선택하고 2지망으로 이제 사립 중에 공고에 있는 학교들 중에 뭐 자기만의 기준에 맞는 학교를 나 전화 온 거야? 전화가. 그 공사립 동시 지원을 해서 1지망으로 공립 쓰고 2지망 사립은 공고문에 있는 학교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이제 2지망의 그 학교를 선택해서 이제 접수를 해요. 이지망을 하는구나. 이지망인데 이제 사립에서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네네. 그래서 그 임용 위탁으로 위탁으로 네네. 해서. 한 학교들 목록이 이제 공고에 나와서 그 중에 이제 미술 과목을 보는 학교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 중에 쓰고 싶은 학교 선택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 그러고 나면 이제 1차 결과 발표 때 커트라인 서울 컷에 안 되는 사람 중에서 그 학교를 쓴 사람 한해 성적순으로 잘라서 5배수, 네, 5배수. 뽑으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2차와 3차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근데 해요. 처음부터 거기를 1순위로 정한 사람도 있고, 2순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쓴 학교 같은 경우는 2지망으로 쓴 사람들과 1지망으로 쓴 사람들 상관없이 이 학교를 쓴 사람들 모두 합해서 그중에 성적순으로 자른 거여서 성적순 자르고. 네, 그래서 저는 2지망이었지만 그 안에 든 걸로 됐어요. 그러게. 그러면은 지금 이 수강생 중에 지금 여기 첫 번째 이 영상을 찍는데 이 선생님 외에 또두 명이 있어요. 최종 합격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수업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사립도 좀 공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구나. 더군다나 뭐 이제 서울이거든요, 사실. 서울이라서 근무 조건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우선 지역적으로 서울이니까 좋잖아. 그죠? 그래서 나도 좀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은 뭐 성적순으로 자르고 또 그다음 시험은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2차에서 실연이랑 면접을 진행한 후에 그중에 3배수 뽑아서 이제 최종 면접 때는 그냥 학교장과 다른 뭐 임원진이나 해당 학교에서 구성된 면접관들이랑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발표가 났어요. 너 간단하다, 너. 네, 근데 학교마다 이제 실기 보는 데도 그치. 있고, 실기는 이쁜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고. 근데 거긴 실기도 안 네, 봤잖아. 제가 지원한 데는 안 봐서 이제 실연 면접, 최종 면접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재단이, 거기가 이제 뭐 대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같은 재단이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알려지고, 좀 공공의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들도 아마 좀 개별 질문보다는 저희 학교는 공동 질문으로 진행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객관성 있게 한 거지 뭐. 네네. 그래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아예 질문이 같았다고 들었어요. 다른 과목도.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백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네, 그런가 봐요. 맞아. 와, 그 진짜 축하할 일이네. 뭐좀 특이점은 없었나요? 조금 예상 외에 거기 되게 보면 약간 들어보면 되게 뭐딴 데보다 좀 되게 간편한 어떤 시험 시스템이었던 게 실기를 안 봤기 때문에 그쵸. 그 시험 실기를 보는 데도 있잖아. 네. 저가 이제 응시한 곳 같은 경우는 날짜도 되게 타이트하게 바로 하루 만에 다음 3차 보러 와라 해서 3차 보고, 그러고 결과도 바로 나와서. 그러니까 뭐 따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왜 네. 준비가 필요한 시험도 그렇게 아니었던 것 같지 또. 근데 또그 1차 발표 날부터 2차 응시 전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서 스터디 구성해서 이제 사립 응시하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실연이랑 면접 스터디를 하기는 했어요. 그럼 면접은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뭐가 나올 거라 예상하면서 공부를 네. 했을까요? 어떤 걸?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 뭐 인터넷에서 좀 정보를 찾아가지고 사립에서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찾아보고 그거를 좀 분야별로 정리해서 뭐 교직관, 뭐 전문성, 교과 생활지도 측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거의 한 7, 8개 나눠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하루에 대여섯 문제 정도씩 서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스터디를 진행해서 이제 피드백할 때 자기가 다룬 문제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 거에 대해서 방안을 좀 서로 얘기 나누면서 피드백하다 보니까 한 2주 동안 셋이서 100문제 정도 다룬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막 그냥 하루 종일 같이 만나서 계속 했다고 네, 들었어. 그래서 오전에 실연을 3명이서 한 번씩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좀 꼼꼼하게 하고 그거 마친 뒤에 이제 면접을 해서 거의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매일 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은.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약간 뭐랄까 좀 막연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네. 뭐가 나올지 모르고 뭐 네. 이런데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셋이서 계속 매일매일 했었어요. 그지? 그래서 아마 실연은 좀 각자 개인 역량이 좌우했던 것 같은데 면접은 아무래도 연습을 계속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니까 실제 현장 갔을 때도 그때 방안 같이 만들었던 것들이 좀 생각나서 그거를 융통성 있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될 사람은 돼. 어? 될 사람은 된다. 뭔가 진짜 될 사람은 된다. 이런 걸좀 느껴요. 저도 이 생활 하면서. 그러면 그 출근하고 하는 거는 뭐 똑같잖아요. 저 일반 학교랑 그 시작하는 거는 그죠? 그 네. 가서 인사도 하고 했나? 일단 한번 가긴 했는데 전교원이 있던 건 아니어서 이제 2월에 갈것 같아요. 2월에. 그치. 2월 말쯤에 출근하지? 거의 네, 그러면. 한 중순에서 말 정도에 그치. 3월 초에는 안 하고 일찌감치 하더라고. 네. 집에서 통학이 가능하잖아. 네. 거기가 은근히 우리 집이랑도 조금 가까워. 그쵸. 맞아요. 내가 그쪽에 약간 그쪽에 도서관도 가보고 그랬거든. 거기 도서관이 허름한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그 합격 그 사례 같이 찍었던 서울 붙으신 분 그분의 그 지인으로 두 명이 와가지고 지인의 두명그두 명이 최종적으로 다 붙은 거야. 붙어가지고 그 지인분들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대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돼서 너무 다행이고 그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오늘 최종 면접 보고 왔고 경기도 그 지금 경기도잖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그 친구 말만 듣고 와서 수업을 듣고 1년간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좀 어땠나? 실적으로 봤을 때좀 어땠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재수였는데, 아, 재수였나? 네. 초수할 때 제가 동익쌤 빼고 모든 강사를 다 들어봤거든요. 진짜? 네. 제가 거의 한 강의씩 모두 다 아, 들어봤는데, 한강이지. 네. 근데 이제 딱히 점수도 그렇게 잘 나오지 못했고, 전에 점수가 네. 안 나와. 초수 때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뭔가 여러 명 들어봤을 때 이번에 어떤 사람 들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아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처음에 3, 4월에 되새김 강의로 시작해서 되새김 때부터 왔나? 네. 할때 아, 조금 좀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재수라서. 네. 고민하고 하다가 3, 4월 때 와서 그럼 힘들었겠다. 3, 4월에 와서 막 갑자기 되새김 하고 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미리 외워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그래서 거의 와서 급하게 외우고 맞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외워보니까 작년에 아 공부를 할때좀 외우고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그런 좀 강사분들이랑 교류가 없으니까 교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 못했구나 하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되새김을 통해서 패키지로 강의를 들어도 좋겠다 싶어서 강의를 계속 듣게 됐는데 이제 직강으로 나오다 보니 토요일마다 질문도 할수 있고 그렇지. 이제 교수님이 직강에서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래서 피드백을 좀 많이 했던 것 네, 같지? 그래서 아무래도 인강으로 듣거나 할 때는 혼자서 하니까 좀 질문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카페로 질문을 하더라도 이제 현장에서 질문하는 거랑은 꼬리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게 동안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하니까 맞아. 피드백이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리 질문 같은 것도 바로바로 할수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할 때는 텀이 생기니까 내가 궁금했던 것 자체를 까먹기도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바로 질문을 할수 있어서 그게 좀내 이해를 돕는데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해도 혼자서 잘하는 사람도 있긴 네. 한데, 뭔가 이제 좀 피드백이나 좀 질문을 좀 자주 하는 사람들은 직강에서 조금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네. 그렇고 이제 그리고 이제 되새김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외우고 시작하니까 전년도에 할 때보다 기출이든 다른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빨랐던 것 같고 기출 분석을 그 작년에 다른 강사분 거를 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답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바로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시기여서 그냥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동익 쌤거 들어보니까 기출할 때그 문제랑 관련된 다른 이제 지식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같이 확장시켜 주셔서 별도로 분석하지 않아도 자료가 충분히 되니까 그게 맞아. 좋았던 것 그러니까 답만 아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같아요. 네. 답만 아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답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냥 뭐 어디서 답 구해서 보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나 그게 왜 나오는지 좀 이해에 대해서. 그래서 요번에 기출 수업을 제가 이제는 그 5월 달에 하는 거를 필독서 수업이랑 같이 묶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어차피 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필독서에 관련된 내용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필독서 수업도 역시나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두 개를 합쳐서 굳이 수강료를 두 개를 내면서 들을 필요 없이 하나로 해가지고 좀 만들었는데, 오해가 있는 게 이제 뭐 기출 수업을 안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이제 또 기출을 조금씩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1, 2월이 좀 많이 바쁘네요. 그래서 좀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수업이 네. 괜찮았다라는 거죠. 필독서 수업도 뭐 같이 들었죠? 네. 그래서 필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그거 수업 끝나고 같이 스터디원을 구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요약하고 공유하고 자료를 또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기출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어서 그치. 그것들을 네, 이제 또 기본서에 채워 넣으니까 한 번에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더 풍부해져서 하나의 개념을 볼 때도 좀 확산시켜서 볼수 있어서 이해가 잘 됐던 것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죠.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문풀 들어가고, 네. 문풀에서는 좀 어땠나? 문풀 그래서 같은. 문풀은 사실 난이도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실제 시험장 갔을 때그 꾸준한 연습 때문에 좀 긴장을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그 첨삭을 이제 계속 받아왔으니까 그거에서 제가 부족한 점을 알 수가 있어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 시험을 볼때 답안을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할수 있었던 것 그치. 그런 것도 피드백도 같아요.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시험 봐봐. 그게, 네. 시험제 시험이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난이도로 가야 되는 거지.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만약 쉽게 내면 뭐 자신감만 있으면 뭐해. 실력이 있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가끔가다 어렵게 내면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난이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좀 어렵다라고 네.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더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좀 낙심하는 거는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예, 괜히 뭐 쉽게만 내고 이렇게 했던 거 가가지고 그럼 시험 문제도 못 푼다는 맞아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예, 그런 부분에 예, 요인들이 사실은 뭐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딱본게 이제 3월이지만 어쨌든 1년이잖아요. 네. 그지? 좋은 결과야. 어쨌든 좋은 결과고.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거기 이제 지원을 할때 약간 좀그좀 조심해야 할게 있다. 우리가 이제 좀 생소하게 접하는 거잖아. 그 학교 그 네. 사립 학교는 좀 생소할 텐데 여기서 조금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하거나 이런 걸좀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전혀 우리가 좀 만약에 닥치면은 네. 뭘 준비하고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걸 모르잖아. 그쵸. 일단 저는 사실 지원할 때는 몰랐긴 한데, 그 질문. 지원하고 나서 보니까 그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9월부터 이제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이미? 네, 그래서 그 시험이 접수가 10월에 진행되잖아요. 응. 근데 10월 전에 그 학교들의 공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무엇을 평가할 건지 같은 항목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볼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또 실기가 자신 없는 사람의 경우 실기를 안 보는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를 또 몰랐는데 실기를 보면 또 당황스럽고 그런 게 그럴 수 있어서 공고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공고문에 학교 목록이 뜨면 거기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학교가 어떤 학교일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그거에 대해 알아보고 접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확인을 해라. 네네. 저야 약간 모르고 어쩌다 보니 된 거기는 한데. 될 사람은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근데 가끔 여기는 뭐 이런 건 뭐야? 이런 이게 거는 이제 스터디 할때쓴 것들 가져온 건데. 이게 손으로 다 썼구나. 근데 저는 좀 쓰면서 집중을 하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쓰면서. 네, 그게 또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안 그러면 좀 자꾸 딴짓을 하게 돼서. 쓰면서 하니까 집중이 네, 되더라. 그거는 있어. 이거는 스터디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 네, 저는 그날 할일좀 써놓고 하는 걸 좋아해서. 그날그날 하는 일을 좀 써놓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서에 제가 출력해서 넣었거나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걸 단골하네? 네, 단거나 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스터디 했던 엄청 빡빡하게 넣었다.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적은 거야? 아니면 보려고 적은 거야, 이게? 노트예요. 이게 스터디 할때 얘는 미교론이고, 아까 이거는 표현인데, 이제 스터디를 짝스터디로 진행을 해서 전화로 서로 10문제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낼 문제를 제 노트에 쓰고 그거를 이제 전화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이 뭔지 물어보면 이제 그분이 답변을 하고, 틀리면 이제 제가 썼던 거로 보면서 이거는 이런 답이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반대로 저도 답변하고, 이제 스터디 전화 마치면 이 스터디 내용 했던 거를 촬영해서 밴드에서 공유를 하고, 제가 답변 못했던 오답을 확인하고 다시 그거를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요거 한 페이지 좀 보면서 한번 네. 소개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거 10문제를 내면 또 이제 여기에는 간결하게 쓰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문제를 봤을 때더 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몇 페이지인지 쓴다거나, 이건 기출에서 보고 낸 거다 이런 거를 써서 자기 거볼때 예를 들어 제가 1번으로 오늘 틀렸던 거면 이제 276페이지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더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7월 달부터 시험 한 2주 전까지 매일 했어요, 평일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하니까 이제 미교론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그림이 없는 과목이잖아요, 미교론은. 그래서 좀 지루할 때도 많은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미교론을 매일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괜찮겠다, 이것도. 하면서 계속.
같이 하는 거 체크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걸다 써놨네. 네, 그래서 이걸로 표시해서 좀볼수 있게끔 뭐, 당근한 거뭐 있나? 했었고. 네, 당근하고. 그래서 이제 비교론 앞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기본 책에는 이렇게 필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필독서 요약하는 스터디 해서 만든 게이 자료여가지고,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이제 좀 관련 있는 페이지 범위에다가 여기 넣고, 그러니까 그게 책을 정리해서 넣은 거잖아. 네. 자료를 그냥 넣으면 안 되니까 네, 그냥 정리해서 넣은 거잖아. 그게 보기 좋게. 좋게, 그냥 보기 그래서 그래, 이게 당근하지. 좋게. 네, 그래서 이거를 넣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동익쌤 문풀 때, 이제 이게 아마 7, 8월 문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2주차에 몇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없지만 문풀에서 나온 거를 이제 그렇지. 이렇게 정리해서, 또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관련된 게 있거나, 아니면 그, 잡지 자료에 있는 내용 같은 거를 덧붙여서 네, 그렇지. 출력해서 그래, 배도 부시네.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뭐 잘했어. 편서해주신 내용 같은 거 요런 거 간략하게 그냥 네,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 나눠주신 자료도 관련된 데 이렇게 껴서 넣어놓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출 자료에 있는 것도 이거는 막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그 내용만 있어도 읽어볼 만하다 싶어서 이거는 그냥 긁어 넣어서 이렇게 출력해서 그래. 그냥 당고나가 넣어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당고나는 자료를 그냥, 준자료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에 딱 맞게 제일 부조화해서 넣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스터디할 때그 범위 양이 이제 또 다섯으로 나누면 좀 줄어드는데 같이 보는 시간이 이제 생기니까 원래였으면 기출이나 이런 다른 자료는 또 구석에 놓고 안 보게 될 수도 있는데 넣어놓으니까 좀 같이 한 번이라도 더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교론 말고도 다른 영역도 출력해서 넣어서 같이 봤었어요. 아무튼 저 다시 축하하고 그래, 가서 이제 그것도 학교 생활이 어떤가 간간이 좀 알려주고, 앞으로 뭐 조금 약간 뭐랄까 어떤 기회가 한번더 있는 거라서 우리가 또 그렇게 막그 생겼는데, 한 명은 내가 그 처음부터 그 내가 가려는 지역이 안 뽑아가지고 그냥 사립을 넣었어요. 그 친구는 1순위로 봐야 되나 그게? 그쵸. 1순위로 봤는데 붙었어. 그래요. 아무튼 잘 됐고, 그리고 최종 이제 공립학교 최종 바로 전에, 예, 벌써 이렇게 발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뭐 경기도, 서울, 강원도 뭐 이쪽에 이제 합격생들 좀 이렇게 나오면 좀, 왜냐면 관심 지역이 좀 그쪽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영상을 더 그걸로 찍어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뭐 이것저것 많이 한것 같다.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